하나라도 어릴 때 빨리 하면 좋은 것들. 는 기본이죠. 아예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이 합니다. 진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안녕, 웨어스 여러분, 웨이입니다. 네, 오늘은 외모, 외면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하면 좋은 것들, 그런 관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옛날에는 그들만 알고 있었던 그런 정보들도 이제 일반인들도 너무 많이 알고 거의 비슷한 관리를 받는 것 같아요. 요즘 뭐 유튜버들도 그런 정보를 다 알고 또 구독자들한테 공유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런 경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또 관심사일 것 같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. 일찍 자야 된다, 뭐 피부 보습을 잘해야 된다 이런 뻔한 얘기 말고 대형 기획사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들 몇 가지 추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거, 진짜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. 바로 성형입니다. 성형은 진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추천하지는 않지만 워낙 요즘 어린 나이에 데뷔한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외모가 경쟁력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10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이 합니다. 전 놀란 게 이제 우리나라 스타들도 많이 하지만 외국 스타도 정말 많이 하고 바디, 뭐 엉덩이 뭐 이런 것부터 진짜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. 제가 성형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성형으로 도움을 받거나 성형으로 인해서 인생을 되게 업그레이드하고 인생을 바꾼 케이스가 많다는 거는 팩트다. 특히 예체능 게 진짜 많다는 거는 정말 팩트라는 걸 말씀해드리고 싶고, 근데 그만큼 부작용도 많으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되는 이유는 성형은 한번 하면 생각보다 한 번만에 안 끝나요. 얼굴에 조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눈을 하면은 또 딴 게 보여. 그걸 또 맞춰서 또 해야 될 것 같고, 또 이걸 해놓으면 또 저게 보이고 저게 보이고, 치아를 교정을 하면 이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살이 남아.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이 생긴 나 그럼 뭐 해야 돼? 뭐 또 필러도 없습니다.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? 웃으니까 필러 여기 막 돌아다녀. 그럼 이제 뭐 해야 돼? 그럼 또 필러 녹이는 것도 알아. 필러 녹였더니 얼굴이 울퉁불퉁했어. 근데 이제 뭐 해야 돼? 뭐 탄력도 알아보고 막 녹이는 것도 알아보고. 난리가 나요. 성형은 솔직히 아예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. 그러면서 이제 성형 중독이 되기도 하는데, 자기의 얼굴 좋아 이런 걸 알고 정말 자연스럽게 잘 해야 되는 게 성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, 나이가 들어버리면 이 재생 속도도 느려지고 이미 늘어나버린 살들 아무리 줄여도 살로 남기 때문에 어릴 때면 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흉터도 덜 남을 수도 있고, 이게 나이 들어서 하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안 이쁘다는 거죠, 성형을 해도. 어렸을 때 해놔야 그게 내 얼굴처럼 자리를 잡는다. 그래도 10대보다는 성인이 돼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저는 이제 의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본 경험들 그런 거를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또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근데 그만큼 부작용으로 고생한 사람도 생각보다 또 많아요.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. 부작용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. 이 현실을 알고 여러분이 성형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돼요. 그냥 광고 뜨는 거 보고 이거 싸니까 아니면 와 이거 전후사진 막 대박이니까, 근데 전후사진 그거 다 막 포토샵하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. 그거 다 믿으면 안 돼. 요즘 뭐 성형 후기 이런 거 올라오는 되게 많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바비톡 같은 거 직원이 쓰는 거 되게 많아요.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벤트 한다 해서 올라와서 호크해가지고 간다던가 그런 거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, 왜냐면 내 얼굴이잖아. 근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. 바비톡에서 실시간 톡이 있어요. 거기서 했던 사람들이 카톡처럼 실시간 톡으로 막 해주는 거야. 근데 광고는 막 너무 잘 해놨어.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면 그거 다 포토샵이다, 나 지금 병원에 따지러 가고 있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.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지. 저도 저희 엄마가 갑자기 리프팅을 갑자기 하러 가야 되겠대요.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거 올라와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거야. 내일 당장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. 비포는 진짜 무슨 HD 카메라로 찍어놓고 애프터는 스노우 이런 거로 찍어놓은 거야. 근데 엄마들은 모르지. 근데 내가 보면 딱 알잖아. 이거 필터잖아 이러면서 아는 거죠.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막 달려갔다가 막 부작용 있고 난리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검색해가지고 들어가 봤어. 지금 저희 어머니도 했다가 따지러 갑니다 막 이런 게 난리가 난 거야.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죠.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. 모든 것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성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도 많지만 실패했을 때 그 아픔도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린 팁 같은 거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예인 되면은 이건 무조건 한다, 안 하는 사람 못 봤다 하는 거 치아 무조건이죠. 치아는 뭐 거의 뭐 100이죠. 윤곽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. 피부 관리 시술은 당연히 또 많이 하고, 특히 눈 찝는 거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. 한국인들의 눈 특성상 쌍꺼풀이 있어도 모양이 자꾸 변형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렇게 해서 눈 찝은 케이스잖아요. 쌍꺼풀이 있긴 있었지만 매일 변하는 게 싫어서 딱 자리 잡을 수 있게끔. 피부 같은 거는 거의 기본이에요. 보톡스는 기본이죠. 종아리, 이마 주름, 미간 주름, 뭐 눈가 주름, 피부 광나게 하는 것들, 뭐 연어 주사, 샤넬 주사, 물광 주사. 기본.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옛날에 반대로 카메라에 맞춰서 한다고 엄청 높게
막 쌍꺼풀 진하게 하는 게 좀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. 카메라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예인들 보면 카메라랑 똑같아. 실제로 봤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여자는 나이 들어도 예뻐지고 싶은 게 여자야. 저희 엄마도 60이 넘어서 치아 교정을 하셨는데 요즘 부분 치아 교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니 두 개만 했나? 그랬어요. 그러니까 아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한 게 60년 동안 있었던 뿔인데 얼마나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어. 뒤에 그 철사를 붙이고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평생 붙여야 돼요?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한 게 예뻐. 이상하게 본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. 그래서 성형을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살짝 내 얼굴처럼 돌아온다? 세포들이 좀 자기 성질대로 돌아가려는 게 있나 봐. 한 5, 6년 지나면 다시 좀 돌아오더라? 근데 그때가 제일 오히려 자기 얼굴 같고 어릴 때 하면 더 예쁘게 자라는다 이거죠. 이왕 할 거면 빨리 해라. 성품, 요즘 성품 많이 팔아야 되죠. 왜냐면 발품 팔기엔 요즘 병원이 너무 많고 제일 저는 중요한 건 내 가까운 지인이 실제 거기서 했다. 그게 제일 확실한 정보. 보면 보통 성격 좋은 의사들이 수술도 잘하는 것 같아. 상담할 때 고객이 원하는 거, 왜냐면 성형은 결국엔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걸 잘 캐치하는 의사가 만족도를 더 이렇게 확실히 높게 해주는 것 같아.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의사는 비추. 뭐가 제일 커요? 뽀지. 실리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외부 물질이 들어가는 거라 염증이 생겨버리는데 또 한중간이라서 코는 진짜 좀 신중해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요즘 많이 발전하긴 해서 제일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 뭐예요? 그건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. 드라마틱한 거는 솔직히 만약에 무쌍에서 유쌍으로 되는 사람들이 가장 그러지 않을까? 왜냐면 사람이 눈을 막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. 아 그리고 성형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있어요. 다이어트부터 하세요.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입니다.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다이어트 명차라고 그분 거 한번 보세요. 정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딴 사람이 되시더라고. 다이어트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성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놓으면 좋은 관리 바로 포즈, 자세, 걸음걸이까지. 걸음걸이가 되게 안 예쁜 친구들이랑 별로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연습생 시절에도 그렇고 춤 배울 때도 그렇고 제일 많이 기본을 했던 게 워킹이에요.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? 춤에도 워킹이 되게 많아요. 현아 막 이런 분들 보면 워킹 진짜 예쁘게 하시거든요. 워킹부터 좀 돼야 뽀대 가 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을 스치면서 걷는 거. 근데 무릎을 생각보다 안 스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서 있을 때도 무릎 딱 붙이는 거.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무릎을 이렇게 모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 O자 다리도 교정이 되고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면은 교정이 됩니다. 그 유튜버 친구들이 딱 이런 적 있어요. 쟤는 확실히 멀리서부터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확실히 달라서 연예인이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. 보니까 무릎을 스치면서 제가 걷더라고요. 근데 그게 확실히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런 거를 좀 본인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고쳐야 될 건 짝다리. 사람은 다 얼굴도 비대칭이듯이 다리 길이도 조금씩 비대칭인데 짧은 다리 쪽 안 그래도 짧은데 무게중심 쏠려서 그쪽으로 짝다리를 많이 해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얘가 짧은데 그쪽으로 무게중심 쓸리니까 얘가 더 휘겠죠. 그럼 어떻게 돼? 더 짧아지겠지. 덤덤덤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. 똑바로 딱 무게중심이 어느 하나 쏠리지 않게 딱 있으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짝다리를 하면 또 편해요. 얘는 약해지고 얘만 근육이 계속 생기면서 두꺼워지고 피가 또 다 몰려 붓기도 많이 부을 거 아니야. 그러면서 다리 색이 달라 두 개가. 그렇게 계속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럼 다리부터 시작하면 이제 얼굴도 틀어지고 다 골반도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자세를 내가 항상 신경을 쓰고 똑바로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근데 연예인분들도 막 뮤직뱅크 출근길에 이렇게 다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할 때 딱 보면은 무게중심 어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딱 잘 서 있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제 무릎을 항상 붙인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나도 이렇게 항상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탁탁 쳐줬어.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딱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안 고쳐지고 지금도 못 고치는데 습관인 거다 보니까 결국엔 이것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인식하면서 해두면 좋다. 자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표정 관리입니다. 표정은 진짜 중요해요.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표정이 예쁘면 예뻐 보인다 사람이. 특히 카메라에서는 더 그래요. 여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눈, 코, 입 이렇게만 딱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막 보지 않아요. 조화를 봐야 돼. 이 표정, 눈, 코 이 따로따로 봤을 때 여자 아이돌처럼 너무 예쁜 사진 있어요. 그 뮤코 언니가 화장해 준 거래요. 너무 예쁜데? 그거 붙여보니까 황제 성님인 거야. 그만큼 눈, 코,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화가 중요한 거죠. 성님이 왜요? 어? 이런다고? 이렇게 나온다고? 에미야.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잘생기셨지만 여자, 뭐 너무 예쁜 여자 아니라고 볼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모아보니까 이제 황재성님 얼굴 뭐 황재성님 얼굴
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연예인들한테는 더 그래요. 카메라에 그게 더 돋보이기 때문에 연예인들 보면 다 눈, 코, 입은 다 예뻐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조화의 싸움이거든요. 그러려면 특히 표정 같은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잘 하려면 다양한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한 친구들이 그런 것도 예뻐요. 표정도 웃는 표정도 예쁘고 노래하는 표정 막 다 다르잖아요. 특히 연기자들은 울 때 표정도 예뻐야 돼요. 머리 아프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은 비디오를 찍어보는 거죠. 내가 일하는 모습, 무표정일 때 이렇구나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. 고쳐야겠네? 하면서 내가 인식하면서 고칠 수 있고. 연습생 때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정확히 얘기하다가 딱 사진 찍는 거야. 막 이런 표정도 찍히고 막 저런 표정도 찍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찍혔나. 와,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. 내가 이렇다고? 이렇게 생겼다고?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? 그것도 보면서 아, 이제 말할 때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.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습관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런 거를 훈련을 합니다. 그 과정 중에 자기 객관화가 되기도 하고 목소리도 그렇잖아. 이게 내 목소리라고? 자기를 겪어보는 거. 비디오 많이 찍어보고 찰나에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. 눈, 코, 입이 아무리 예뻐도 표정이 별로면 사람이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여요. 약간 매력 없는 꽃 같은 느낌? 표정 다양한 연습. 특히 웃는 거. 웃기만 잘 웃어도 되게 호감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웃는 게 안 예뻐요 이런 소리 100% 하실 텐데 예뻐질 수 있습니다. 웃는 게 안 예쁜 사람은 없어. 내가 봤을 때 연습 많이 하시고 비디오 많이 찍어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운동 겁나 빡시게 해두기. 운동선수처럼.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군대처럼 운동을 시켰었는데 춤 배울 때 중학교 때 저는 이제 춤을 배웠는데 저희 학교 태권도부가 굉장히 유명했어요. 야구부도 그렇고. 근데 걔네들이 내가 다 이겼잖아 복근으로. 1분에 60몇 개를 했었는데 그만큼 전 단단하게 이제 훈련을 했는데 보면 이제 뭐 진짜 사나이에서 아이돌도 나오면은 넘사로 잘하는 거 알죠? 시드업 이런 거. 4, 5, 6, 5개. 그런 훈련을 이제 기획사에서 엄청 시켜요. 그럼으로 인해서 확실히 몸매도 예뻐지고 뱃살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. 아이돌들의 코어 힘은 넘사다. 죽어도 안 된다. 나는 다른 운동 다 했는데 시드업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. 돼요. 좀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체력 좋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놔야 해놓은 기억이 있으면 중간에 좀 운동 오래 쉬더라도 그때의 기억 때문에 금방 돌아오더라고요. 제가 그랬거든요. 그런 기억을 좀 미리미리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고 공부 때문에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. 그런 거 다 핑계야. 뭐 요즘은 공부 잘하는 분들이 운동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릴스 볼 시간은 있잖아. 솔직히 핑계잖아. 그럴 때 운동은 조금이라도 하면 좋다. 마지막으로 다이어트, 살 관리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운동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게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잘 못하더라고요. 난 날씬해본 적이 없어 살면서.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이걸 한 살이라도 어릴 때, 지금 만약에 뭐 30대더라도 지금 해놔야지 안 그러면 평생 그 몸무게로 살게 됩니다.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? 한 번은 말라보고 싶지 않아요? 한 번은, 솔직히 한 번은 내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었을 때 예쁜 옷 입었을 때 그 만족감, 그 다음에 뿌듯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. 습관을 들이려면 66일을 유지를 해야 된대요. 66일만 이 몸무게대를 유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다이어트, 운동으로 올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거 남자친구 뭐고 1순위로 올리면 안 될 수가 없어요. 이것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놔야 좋기 때문에 오늘 조항에 넣었습니다. 다시 내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최저 몸무게나 말라본 기억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어릴 때, 지금 바로 당장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어린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말라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섯 가지로 추려봤는데요. 별거 아니지만 톡스타 아이돌들마저도 정말 기본으로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, 내가 지금 가장 어릴 때 해두면 좋은 외모 가꾸기인 것 같아요. 잔소리로 들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외모가 이렇게 좀 예쁘면 인생이 쉬워져요. 이거는 진짜 사실인 것 같아. 남자든 여자든 진짜 그만큼 인생이 쉬워지고 또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쁠 일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딱 66일만 딱 유지해본다 생각하고 나의 습관으로 만들면은 이게 또 내가 되는 거니까 이런 점들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오늘 영상 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안녕.